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스택과 힙입니다. 스택과 힙에서 이펙티브 러스트의 4.1 섹션이에요. 이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책 러스트 프로그래밍 책에는 없고 이 책에는 있어요. 책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글자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옛날 버전이고 왠지 글자가 조금 이렇게 활자가 크게 되어 있는 것이 활자가 큰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형식으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신버전입니다. 그렇죠? 책두 개를 같이 할 텐데 서로 다른 점이 좀 있으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걸 편의상 1.50이라고 그랬습니다. 1.5.0, 1.5죠. 1.5 책이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1.5 책에 있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펙티브 러스트의 스택과 힙 책, 요 주제입니다. 스택과 힙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프로세스와 스레드 등등을 메모리, 뭐 컬렉션 요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뭘 두고 스택이라 그러고 뭘 두고 힙이라 그러냐 하는 건데 이거 좀 지워버릴까요? 자, 스택과 힙에서 메모리를 보시면 돼요. 그냥 메모리,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주소가 이렇게 땅땅땅땅 정해져 있죠. 그래서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요 세 개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주소, 얘가 공번부터 해서 10의 뭐 몇 승이 되나요? 메모리의 크기만큼이죠. 2의 뭐 256KB 그러면 2의 256성 좀 되겠죠. 어디 갔나요? 이게 2의 256성. 메모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2의 256성이고 어떤 거는 1024성이고 메모리가 클수록 점점 스택의 크기가 더 크겠죠. 이렇게 크게 나갈게 해서 주소가 쭉 이렇게 0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상정한 상황에서 제일 밑에 부분 0번 이거 그냥 다 메모리예요.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입니다. CPU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How computer memory works. 보시면은 예. 테드 에디 5분짜리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겠네요. 카노와 세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으려나요? 아, 테드 에드네요. 테드 에드면은 믿고 보셔도 됩니다. How computer memory works. 5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을게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 컴퓨터 메모리 같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그리고 혹시 컴퓨터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How computer CPU works. 그렇죠? 이게 또 예, 요거 요 여기 한 설명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둘 다 봤었는데 제가 강의 녹화한 것도 있어요. 컴퓨터 CPU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10년 전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볼까요? 컴퓨터 CPU 뭐 동작 원리 뭐 이런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CPU가 작동하는 원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 거는 없네요. 제가 한 거는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가 동작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how computer CPU works.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How CPU works. 근데 요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요 책 요겁니다. How CPU works. 요 하고 한 두 개만 보시면 될 거예요. This was me right after I started my business. You see, starting my business that was easy. But me 이것 하고 How a CPU works. 그렇죠? 요 두 개만 보시면 될 거예요. 두 개. 그러면은 대충 아 CPU가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워크스 됐네. CPU works.
됐죠? 요거랑 요거랑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고 잠시 멈추고 먼저 보시고 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고 오셨나요? 자, 그래서 CPU 메모리가 동작하는 방법, 메모리가 일단 이렇게 밑에서부터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1번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언제 정해져 있느냐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크기를 알 수 있다. 크기를 안다. 언제? 컴파일 할 때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를 안다. 그러면 이거는 스택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스트는 스택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요? 사용자 입력.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문자를 입력하지만 문자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런타임이 알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런타임에 알 수 있다. 이럴 때는 힙으로. 그리고 스택은 미리 정해진 크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반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힙은 그냥 창고, 대형 창고. 그죠? 그러니까 사물함의 크기가 일정한 선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스택이고, 그리고 대응 창고인데, 그러면은 스택과 힙에서 다른 데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메모리인데, 하나의 메모리를 어떤 부분은 대응 창고처럼 쓰고 어떤 부분은 스택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스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는 힙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메모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메모리가 있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데이터에 컴파일할 때 저장할 크기의 위치를 아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하나씩 저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를 모르고 런타임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저장해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장하는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약간 알고리즘을 다르게 저장하고 다르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이고 힙이라고 그러는 거고, 스택과 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도 오해하기가 쉬운데, 스택하고 힙이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 물리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택과 힙은 and hip just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죠. 어떤 알고리즘이냐니까 related to how to store and search data. 꺼낸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store move out이라고 그럴까요? move out data.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방법에 관한 알고리즘이지, 이게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이 서로 다르다거나 스택용 칩이 메모리가 따로 있고 힙용 메모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메모리를 위에서부터 한쪽 끝이죠. 한쪽 끝에서부터는 힙 방식으로 저장하고 검색을 하고, 한쪽 끝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스택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중간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해서 나와야지 서로가 이 전체 공간, 하나의 공간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큰 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방에서 한 명은 한쪽 끝에서부터 자기의 활동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끝에서부터 자기 활동을 해나가고, 서로가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다 보면 둘이서 딱 만나게 되겠죠. 얘는 얘대로 또 활동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얘가 요만큼 쓰고 스택은 요만큼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스택이 요만큼 쓰고 힙은 요만큼만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하나예요. 스택과 힙은 서로 다른 메모리가 아니다. 같은 메모리고, 단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점이고, 서로 한쪽 끝에서부터 서로 진행을 해나가고, 서로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힙을 스택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속도가 늦다. 왜 늦을 수밖에 없죠? 대형 창고 방식입니다. 이것도 방식이에요. 그런 선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스택으로 다 하면 좋겠죠. 웬만하면 스택으로 하는 것이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거의 99% 스택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불 힙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컴파일과 런타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과제가 나옵니다. 컴파일과 런타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뭘 두고 컴파일 타임이라고 그러고 뭘 두고 런타임이라고 그러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겠죠. 컴파일 and runtime. 보시면은 compile time 타입 대 runtime 타입에서 여기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이건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밑에 5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억지로 보고 쓸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면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다음 그 몇 개 더 검색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운이 좋아서 이해되는 영상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은 뭐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스택과 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예제 있죠? 1.5책입니다. 1.5책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위에서부터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 예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